그때 제가 머리가 사자머리를 할 때였을 텐데 파란색 비닐옷이죠? 그래서 너무 이게 막 오 정말 이게 상상도 못한 거야. 어쨌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. 그래놓고 나중에 방송을 봤어요. 봤는데 뭐 이렇게 랩을 막 하시더라고요. 근데 뮤직비디오도 나오더라고요. 너무 부러워서 부럽기도 하고 진짜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한마디로 말도 잘 못 걸리고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더 따스히 포근한 내 품에 감싸고 재우고 싶어 움직이는 장난해줘 씨에게 안겨보지 못한 거는 모르겠지만 모르겠는데 야 저는요 제가 남자잖아요. 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윤호랑 한번 이렇게 윤호를 슬 이제 딱 안아보면 이게 이게 포근해요? 포근해요. 따뜻해요. 우와 진짜요? 오 뜨거운 고백. 굉장히 포근해요. 있잖아요. 저희나 저희 스태프들과 카시오페아가 없지 않은 한은 멋진 무대가 못 만들어 가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같이 멋진 무대 만들어 가는 거 약속하고요. 재중이 아픈 거 빨리 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항상 기도해요. 아유, 저 하나도 안 아파요. 여러분들한테 되게 아픈 모습 되게 슬픈 모습은 절대 안 보여줄 거예요. 앞으로 더 웃을 거예요. 오늘 사실 재중이가 왔어요. 재중이가 왔기 때문에 재중이 우리 이상은 다 재중이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굳이 꼽으라면 저는 우리 재중이. 재중 씨. 보기에도 제일 긴 생머리예요. 그래서. 항상 머리를 말릴 때도 저희는 뭐 드라이로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래도 재중이는 그냥 머리만 감고 머리를 털기 시작하면 아 그 메르스로 푹 빠져요. 우선 윤호랑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또 둘의 관계는 또 굉장히 달라요. 서로 위로를 해주거나 뭐 힘이 돼줄 수 있는 말들을 해줄 때는 의외로 진지하죠. 정말 진지하게 힘들 때는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경험해가지고 정말 이렇게, 진짜 커플에서는 이렇게 진지한 만남이 되지 않았을까. 그런 사람이
요즘에 보면 뭐냐면 제가 그 친구 친구라고 생각해요. 유동민 친구. 왜냐면 제가 제일 힘들고 네, 마음속으로 무슨 그래서 왠지 이렇게 나이가 동갑인 친구만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기분이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꼭 와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많이 챙겨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재중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멤버로 떠나도 친구로서도 정말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아요.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강함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어제 새벽에 윤호한테 이제 조금 의지를 했었는데, 근데 반대로 윤호가 또 강하게 제 마음을 되게 잘 달래주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해줬던 친구인데, 앞으로도 계속 친구한테 의지하고 싶고, 정말 최고의 리더인 것 같아요. 예. 고맙다. 혹시나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보고 있을 두 친구에게 꼭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그렇게 탄탄대로였을 것 같은 저희가 사상 처음으로 최대 슬럼프를 맞게 됩니다.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무대를 바라보면 왠지 더 아프니까 TV를 안 보기 시작하고 친구들하고도 막 상담도 어느 정도 해보고 그런다고 깊은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술을 먹으면 그 순간은 잊혀져요. 괜찮아 좋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날은 허해진 게 더 너무 많은 계속 머릿속 가슴속에 계속 갖고 있던 생각들이 한 번에 터졌던 거죠. 어떻게 보면 그 1년 반 정도의 그 공격인 시간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만큼 많은 생각을 갖게 한 시간이었고 좋은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. 정말 힘든 생각들 하면서 계속 삭혀왔었어요. 나의 젊은 날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나네요. 그대 꼭 행복해야 해요.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 서로 기억해요. 그땐 서로가 있었음을.